자기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그야말로 한 생명이 그냥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그렇죠.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네. 가난은 그대로 지고 있고 네. 거기에 대해서 작가들이 문제의식을 꽤 많이 각자 제가 일일이 만나보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부나 이런 쪽에 기대서 계속 기금을 받는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 작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제는 작품의 질을 좀 더 높여서 계속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생명 연장을 해야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 연장을 일단은 같이 예, 작가를 좀 살려보자 네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. 그래서일까요? 이곳의 원칙은 뚜렷합니다. 커먼센터에 전시할 수 있는 작가는 20, 30대, 소위 88만원 세대 젊은 작가들. 대학을 갓 졸업했고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괜찮답니다. 낡고 허름한 이곳에서 그는 젊은 청춘들을 모아서 2014년 한국을 축주해 나갈 겁니다. 어떤 모습일지는 글쎄요, 아직 모르죠. 2014년 네. 서울이나 네. 한국의 그 지금 그 모습 네. 그 현장을 갖다가 그림에서 이제 어떤 화가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네. 이거를 찾아보고 싶다 네. 그러는데 그러면 이 전시 제목은 있어요? 아직 없습니다. 아직 없이? 네. 조금 이렇게 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. 아직은 뭐 네, 아직 좀 작가를 되도록 많이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몇십 명 정도 그럼 뭐 2, 30명 여기가 4층 다 쓰니까요. 아니 정관을 이거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작품을 덕지덕지 다 이렇게 도배를 해보고 싶은데요. 도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차나도 궁금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어떤 감시관으로 제 눈에 띄는 한국의 작가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도 좀 보고 싶고요. 아 진짜 궁금하네. 아 여기 천시를 할 때 와야지. 그러니까요. 여기 채워졌을 때 진짜 그게 궁금한. 네, 한 번 더 보시면. 네. 그런데 이거 여기다가 그냥 걸을 거예요?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사실 칠을 해야 되는지. 예, 흰색 그러니까 흰색을 칠하느냐 마느냐 이 전에도 좀 고민은 했어요. 근데 사실 칠하지 않았을 때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칠하면은 일단 그 느낌은 이제 지워버리고 가는 거니까 아마 칠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시선은 너무 뺏겨요, 사실. 그렇죠. 네. 웬만한 그림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, 사실. 맞아요. 네. 이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. 스튜디오로 치면 너무 시끄러운 스튜디오예요. 이게 어디서 녹음을 하겠어요, 이거? 네. 막 이게 막 너무나 이런 게 너무 자극적이라. 공간 자체가 좀 세죠. 네. 모르겠어요, 그건 뭐. 근데 이제 그거 안 보이게 작품을 조그만 걸 해갖고 네. 이렇게 멀리서 안 보고 가까이서 보게 하면은 네. 괜찮지. 예, 네, 그럴 수도 있죠. 네. 사실 일반적인 갤러리나 이런 쪽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남들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었다.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갔다 그러면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되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저랑 저희 친구 작가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뭐 렌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뭔가 짐을 하나 더운 느낌도 있고요. 근데 아직 철거 안 된 거지만 저기 바깥에 걸려 있는 이전에 쓰던 그 간판도 그냥 놔두실 거예요? 예, 뜯어낼 겁니다. 차마 그것까지는.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페인트칠도 그렇고 사실은 페인트칠이야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조금씩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잖아요. 그래서 간판도 일단은 놔뒀는데요. 그래도 좀 양심상 좀 다 이렇게 깨끗이 좀 더. 아, 어쨌든 네. 개관하고 나면 아 네네. 개관이 이제 지금 준비 개관 준비 전인데 네. 3월에 이제 이름도 좀 걸고 네네. 이게 나오면